그 환영 같은 거를 볼 수도 있나? 환영은? 한 번뿐이야? 한 번이면 뭐 착각일 수도 있으니까. 윤선아? 서울에서 오신 박재원 씨? 환영이라기보다는... 아, 예, 안녕하세요. 걔가 꿈에 나온 적이 있어.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. 처음 뵙겠습니다. 박재원이에요. 그런 사람은 나도 있어. 에이. 1년 전이었어. 나 걔한테 내 모든 걸 다 줬어. 두 달 동안 나는 사랑을 했어. 그 사람이 꼭 필요한 순간에 나한테 왔어. 아니, 제발 걔 좀 찾아주라. 이름은 윤선아. 내가 걔를 왜 찾으려고 하냐고. 우리처럼 헤어지면 누구라도 찾을 거라고 생각해. 그 어떤 남자라도. 나 휴가 한 달 더 쓸까? 재밌을 것 같아, 결혼식. 그치, 재밌을 것 같지. 하자, 재미로 하자, 둘이서. 사랑했어. 근데 두 달로 충분해. 나처럼 헤어지면 뭐가 제일 힘든 줄 알아? 뭐 걔가 보고 싶고 옛날 생각이 나고 그런 거보다. 아, 대체 내가 뭘 잘못했나 그것만 계속 생각하네. 그러게. 분명히 서울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었는데 그걸로 끝. 그게 끝이었어. 영원히 끝. 차라리 싸우고 헤어졌으면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거야. 야, 걔가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는 알았으면 좋겠어. 야, 윤선아, 나 너 때문에 미쳐간다. 넌 잘 사니? 걔가 왜 그랬는지 말이라도 되면 나는 잊을 수 있을 것 같아.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안 되잖아. 하나도! 그날 눈이 내려서 그 사람 생각이 났어. 청계천에 자주 와? 근데 그 사람이 거기 있더라고. 다섯 번째. 아닌가? 열 번째. 이제는 환영이 맞고요. 나 잊어주면 안 돼? 어떻게 잊어, 너를. 우리 결혼했는데. 아, 우리 같이 살아요! 결혼했어요! 내가 청계천에서 만나자고 했을 때 내 이름 윤선아가 아니라는 거. 왜 남의 걸 네 맘대로. 잠깐만. 내 이름은 이은호야. 윤선아가 아니라. 한 대 맞은 것 같아. 아니, 나한테 이름까지 적었어. 왜 그랬을까? 그냥 충격이 너무 커서. 나는 너 모르겠어, 누군지. 너 윤선아 아니잖아. 너 윤선아가 아니면 대체 누군데? 너 누군데? 어? 나는 네 진짜 이름 따위는 모르겠고. 아니? 알고 싶지도 않아.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잖아, 나한테. 너 나한테 뭘 잘못했는지 알기나 해? 너는 진짜 넌 나쁜 년이야.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이라면 어떨 것 같아? 평소 이런 타투도 안 하고 이런 옷도 안 입고 이런 머리도 아니면. 어, 그럼 윤선호가 아니지. 그게 이유야. 그때 결심했던 것 같아. 아, 나는 얘랑 헤어져야겠다. 여기서만 만나고 끝내야겠다. 막 내 심장을 난도질 당한 느낌이야. 너도 알고 있었잖아, 내가 1년 동안 너 찾아 헤맨 거. 아니, 어떻게 내 옆에 그렇게 가까운 데서 어떻게 이렇게 잘 살고 있을 수가 있어? 이은호는 이런 성격이었구나. 준선아랑 그랬는데. 너 양양에선 안 그랬잖아. 선아야, 너는. 그래. 그래, 윤선아. 윤선아는 답답하지도 않고 뻔뻔하지도 않고 엄청 괜찮았겠지, 걔는. 걘 내가 아니니까. 나는 이은호고. 네가 사랑한 사람은 윤선아니까. 너 이거 뭐야? 결혼 반지지. 맞네. 그냥 좀 모른 척 해주면.